그럼 이쯤에서 정말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우리 초대 손님 구절초 사랑의 우리 주인공 이미경 가수님을 한번 모셔서 머리 맺고 엎드려 보는 시간 마련해보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는 했었는데 1부에서 엉망이었었어. 사실은 1부에서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배터리가 없어지고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워서 2부 행사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미경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부족한 대로. 네. 네, 그렇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 타이틀곡 먼저 들려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놀 수 있는 분위기로 디스코밴드를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관절을 치료해주는 구절초 꽃이죠. 저는 구절초 사랑을. 구절초가 어떤 꽃이죠? 구절초요. 네. 산에 가면 성모초라고도 하고요. 네. 들이 하얗게 핀 것이 들국화. 들국화. 그것을 지금 구절초라고 하고요. 구절초라는 이름을 구절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음력으로 9월 9일 되면 9마디가 된대요. 9마디가 되면은 약 성분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그때 채취한 약을 우리 한약의 기본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름 없는 들꽃이었었는데 그죠? 그렇게 효능이 있는 줄만 몰랐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 이미경 가수의 구절초 사랑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나갑니다. 구절초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초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치료하는 구절초 꽃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정말 후원 정말 많이 해주신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와야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서 오셨는데, 또 후원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좋은 일 하시니까,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서부터 구절초 사랑 끝없이 위로 치솟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맨날 허신 사람도 있잖아. 저는 어쩌다 한번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도 시간 되면 가끔 와서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우리 주승혜 감독님, 영상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스케 영상 감독님, 주스케 TV, 그리고 백록담 TV, 그리고 우리 천삼호 TV, 그리고 까츠레아 TV까지 네 대가 전국, 전 세계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박수치고 하는 모습들이 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정말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저도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리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신나는 걸 해주세요. 자, 비스코 메들리 원으로 갑니다. 신나게. 자, 신나게 춤을 주세요. 다 나오세요. 자, 다 나오시고. 놀 준비 되셨습니까? 놀면서 후원도, 들어보세요. 후원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같이 놀아봅니다. 네, 갑니다. 싸워! 지금 나오세요. 이런데 돌아보, 저런데 돌아봅니까? 잠깐만요. 여자 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 키로 만들고 있어. 다시 나갑니다. 자, 한 번 더. 안 나오시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여기 생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멍숙을 깔아 좀 이렇게 안 오는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뭐 곧 한 곡 더. 네. 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